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딱히 얼굴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뒤에 배경으로 제가 찍어왔던 풍경 영상들을 그냥 쭉 모아봤습니다. 그냥 영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내용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평소부터 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좀쭉 나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풍경 영상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교사이시거나 아니면은 교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해서 공유하려고 해요.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슬럼프라고도 하는데요.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같은 일을 1년, 3년, 5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홀수해가 될 때마다 슬럼프를 겪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돌이켜보니까 내가 신규 때와 다르게 꽤 많이 변했구나 싶은 점들인데요.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약간 선입견과 편견이 생겼어요. 신규 때에 비하면은 경험이 누적되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학생들을 경험하기 전에 아, 얘는 이런 성격이구나. 얘는 이런 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좋은 면만 봐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저도 모르게 학생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름을 외우지를 못해요. 신규 때는 제가 정말 한 반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는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그 다음에 많이 외웠었는데, 해가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방학이 지나면 아이들 이름을 까먹는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를 신규와 2년 차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아,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삶,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삶이 나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요. 신규 때나 2년차 때는 학교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일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는 학교, 그 다음에 나는 나.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은 내가 분리하는 나만의 프라이버시 있는 삶을 갖게 된 거지만 좀 나쁘게 보면은 학교에서의 일을 마치 회사에서 있었던 일처럼 공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딱히 말은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내가 뭔가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조금 슬럼프에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싫어졌어요. 뭐 신규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수업 방식도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새로운 것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다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해보는 경험이 생기면은 다른 것도 찾아서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내가 편한 거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 이게 나. 내가 익숙한 게 나. 하면서 작년에 했던 수업을 그대로 이어가던지, 아니면 수업 방식을 강의식으로 고집을 하던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너무 같은 거를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를 심화를 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단조로운 내용,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똑같은 거를 몇 회를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였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중학교다 보니까 내가 임용고시 때 공부했던 내용과는 다른 정말 기초적인 내용, 아, 이런 걸 내가 가르치는구나 하고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오면서, 동시에 귀찮으니까 이거를 더 심화시키고 어떻게든 방식을 바꿔가면서 내가 조금 어렵게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내가 수업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열정은 식은 것 같고 이런 현재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까지 들고 약간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1년 차에 겪을 수도 있고 2년 차에 겪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해결 방법을 딱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겪고 있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이 영상을 올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 경험을 그냥 기록 삼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